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에 에어컨을 밤새 틀고 자가지고 지금 목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게요. 저처럼 에어컨 켜고 주무시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공지드린 대로 금 애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너무 예쁜 애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관을 하던 발송을 하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이따 시작할게요. 마리아 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마리아 금, 1번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여기 뭐 있는 건 요거는 상처도 아니고 뭐 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금 상태 굉장히 좋고요. 로제도 반듯반듯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마리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도 좋고요. 요 정도면은 지금 구매를 하셔서 올 가을쯤이면 충분히 커팅을 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테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아이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마리아금 35만원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보면 마리아금 A라고 적혀 있죠. 네, 요 녀석은 저희 집에서 좀 모주가 좋은 녀석에서 받아낸 자구입니다. 사이즈는 앞에 보신 녀석들보다 조금 작아요. 아주 조금. 근데 엽성도 좋고요. 안에 보시면은 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마찬가지 35만원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보여드린 애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오른쪽이 조금,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안쪽에 보시면, 요 로젯 안쪽으로 보시면, 골고루 잘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지금 요 잎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리아 금, 4번 마리아 금, 35만원입니다. 요 녀석 한번, 요 녀석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키워서 모주를 쓸까? 아니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5번 마리아. 사이즈 굉장히 좋죠. 한 10cm에서 12cm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고요. 안쪽에 로제도 굉장히 반듯하고. 금도 골고루 잘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40만원입니다. 원래 좀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물이 있죠? 제가 어제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지금 이 녀석들이 물을 또 먹어서 그런지 더 생기가 넘치고 더 통통한 것 같습니다. 5번 마리아금 4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888 마리아 철화입니다. 사이즈 옆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요 정도. 옆으로도 이렇게 삥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아주 바닥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재테크가 목적이신 분들, 생얼도 물론 좋지만, 철화를 사셔서, 적심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수량 늘릴 때에는 철화가 최고인 듯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철화 포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철화 포 뜨는 법, 세세하게 나중에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 마리아 철화, 금 6번, 20만원입니다. 이 녀석들 예전에 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요반 정도 됐을 때,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20만원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만큼 컸어요, 그새. 그대로 예전 가격 그대로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이고요. 7번 마리아 금.
미니스크도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바로 포를 떠도 지금 바로 적심을 해도 한 5개에서 7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리아 철야 보여드렸습니다. 8번 마리아 금입니다. 자, 사이즈 요정도 되고요. 금도 잘 들어있고 굉장히 예뻐요. 얘는 다른 애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녀석은 3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마리아 금 30만원입니다. 금 잘 들어가 있어요.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 녀석은 제가 아예 상품에서 배제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엘크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크원 금입니다.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엘크원 금 철화입니다.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지금 반듯하게 지퍼형으로 굉장히 잘 엮여 있습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자, 요 녀석은 제가 엘크원은 30만원에 드릴게요. 30만원에 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셔서 나중에 조금만 더 키워서 적심해서 자구 번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엘크온 30만원이고요. 자, 10번 엘크온 동일합니다. 사이즈 비슷하고요. 금도 뭐 거의 최상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엘크온 금 10번 30만원입니다. 다음 11번 엘크온입니다. 자, 11번 엘크온 금. 금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녀석 지금 안에 보면 이게 철화로 갈지 생얼로 유지를 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생얼입니다. 철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생얼로 유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엘크온 금 11번 30만원입니다. 자,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요 녀석도 12번 마리아 금이고요. 요 녀석도 보면은 요쪽 앞부분에 여기 요렇게 좀 올금이 조금 많은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에 보시면 로젠 안쪽 보이시죠? 골고루 잘 나오는 거 올금 없이.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가격은 요 녀석도 30만원입니다. 조금 작죠? 조금 작아요. 조금. 정말. 이렇게 조금 작은데 제가 5만원을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12번 마리아금 30만원입니다. 888 마리아 철화입니다. 13번이고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렇게 수저 한 수저 정도 되네요. 가격은 제가 이 녀석들 5만원에 드릴게요. 한번 구매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잘 키워보십시오. 저렴하다고 해서 금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녀석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적심을 해서 뿌리 다 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된 애들도 있어요. 군데군데 저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받으셔서 한번 잘 키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깜짝 놀랄 가격이죠. 자, 요 녀석 5만원이고요. 그리고 14번 지금 이게 제가 좀 멀어서 좀 카메라 잡기가 힘든데 자 14번 크기는 비슷합니다. 얘도 5만원에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희 루시다육TV 구독자 800명, 900명 이벤트 진행하는 날입니다. 10분께 나눔을 진행할 거고요. 앞 영상에 보시면 원종 에본이 엄청 커요. 거의 뭐 한 20cm 정도 되는 제품들 10분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1000명에게 제가 드릴 상품은 금이라고 했잖아요. 요 녀석 888 마리아 철화입니다. 요거 받으셔서 번식 많이 많이 하시라고 제가 철화로 선택을 했고요. 금 보시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죠? 구독자 1000명 나눔 상품. 요 녀석 사이즈도 뭐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예뻐요. 요거 드릴 테니까 응모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응모하신 분들도 종합했을 때 보니까 지난번 이벵에 당첨되신 분들 제외하고 한 220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구독자에 비해서 응모하신 분들일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응모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빨리 응모해 주시고요. 응모해서 행운을 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루시가 지금 저쪽에 뭐가 있는지 자꾸 들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더 덥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4도, 5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저희가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 듯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루시식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루시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